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정유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 2024학년도 9월 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한 수학영역의 주요 문항 한번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할 주요 문항들은요, 15번부터 해서 나오는 4점짜리 문항 위주로 해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 15번부터 한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런 애가 있고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3차 방정식은요, 일단 복소수 범위 내에서 꼭 3개의 근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근의 개수가 2개래. 그럼 나머지 하나가 허근이란 뜻인가? 그렇지 않죠. 이 개수들이 모두 실수일 때는 허근은 반드시 켤레복소수와 같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짝수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요, 허근이 아니라 여기서 실근 하나가 중근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한번 파악해 볼 건데요. 지금 x 외에 또 다른 미지수 a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a라고 하는 이 항이 없어질 수 있도록 x 자리에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볼 건데, 자, 여기 a가 곱해지는 x와 여기 마이너스 a가 있죠? 그럼 얘네가 소거되려면 x 자리에 1이 대입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x 자리에 1을 한번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5 더하기 a 마이너스 6 빼기 a.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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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속어가 되네요. 는 0. 맞지? 그럼 이 말은 이 3차 방정식은 x가 1일 때 반드시 근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면 x-1이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거 인수정리로 알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3차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a-6의 x 마이너스 a는요, 인수분해했을 때 x-1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곱해져야 하는 어떤 2차식이 존재하죠. 그럼 이 2차식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3차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몫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이 몫은 조립제법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차식의 개수를 다 가지고 와서 1, 5, a-6, -a 요렇게 있고요. 자, 1로 조립제법 해주는 거예요. 그럼 1 내려오고, 그리고 1 곱해서 더해, 곱해서 더해, 곱해서 더해. 자, 몫의 개수 나왔죠? 1, 6a.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이러한 2차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요 3차 방정식의 근은 이 인수가 0이 되거나 혹은 요 인수가 0이 되면 되는 건데, 자, x가 1인 건 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일단 x가 1일 때이 3차 방정식에서 중근이라면 요 2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 값 중에 1이 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만약에 첫 번째, x가 1일 때가 중근이면,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 1 더하기 6 더하기 a는 0을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a의 값은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7인 거죠? 그럼, 자, 저 2차식을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얘가 0 되는 x 값은 인수분해해 보시면 x 플러스 7과 x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x가 1일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7일 때 근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여기 1차식이 0 되는 x 값, x가 1일 때또 하나 이렇게 추가시키면 x가 1일 때 중근이고 x가 마이너스 7일 때또 실근 하나여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될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a가 마이너스 7인 게 가능하다. 요렇게 찾아두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1일 때가 중근이 아니라 요 2차식이 0이 되는 x 값이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거 자체가 나오고 그게 중근일 때. 오케이.
얘가 0되는 x값이 알파라는 중근을 아예 가져버리는 그러한 케이스 있을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자, 요렇게 씁시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9가 아니지. a는 0. a랑 9가 헷갈리네요. a는 0. 얘가 중근을 가질 때. 그럼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떠면 돼요? 판별식이 0이면 되겠죠. 그러면 자, x 앞에 개수가 짝수니까 판별식 짝수 공식 쓰시면요. 3, 3은 9 빼기 a는 0이 되면 되어서 a가 몇이 되면 돼? 9가 되면 되겠다. 아, 그래서 자, 요 2차 식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이니까요. 즉 정리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은 0, 요렇게 됩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x가 마이너스 3일 때 중근인 거네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중근이고, 아까 x-1이 0되는 x값, x가 1일 때도 실근 하나 있으니까, 저 3차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방정식이 되는 거겠지.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값은 방금 얼마라고 찾았어요? 9라고 찾았어요. 그러면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7과 플러스 9를 더해주시면, 얼마야? 이건 뭐 바로 암산되죠? 2구나.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